영웅 상식벽을 물다 센서 수입니다. 신냉전 시대가 개막을 하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과 중국 간의 치열한 경쟁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당장 신냉전에서 중국이 이긴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신냉전에서 중국이 이겼다는 것은 미국 패권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뀔 텐데요. 당장 한국이 위험에 빠집니다. 중국이 이긴다는 것은 한국의 안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분명 중국은 미국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고요. 미국 패권이 끝났으니 미국은 이에 응하게 될 텐데요. 주한미군이 가진 영향력을 생각해본다면 한국의 피해가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전쟁 억제 및 여러 가상 적국들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방패로서 사용되었죠. 이때까지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이 주한미군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당장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한국에서 심지어 전쟁도 안 끝난 한국에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나마 주한미군이 있고 전쟁이 안 날 것이다 라는 보장이 있으니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근데 주한미군이 철수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질 것이며 강력한 도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한국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군이 배치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할 거예요. 특히나 한국은 본격적으로 안보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진작에 핵무장을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미국이라는 든든한 지형군이 없어졌다 보니 일본과 함께 공동 핵 개발을 논의할 수도 있죠. 왜냐면 자신들을 지켜줄 나라가 없어졌으니까요. 일본은 보통 국가가 될 것이고요. 한국도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국론도 상당히 극단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국가 모두 권위주의적인 국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의 세력은 더 넓어질 겁니다. 동북아시아 전체는 물론이고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도 친중 세력이 생기면서 해외 주둔 중국군이 우후죽순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중국과 분쟁 중이던 지역이 대부분 중국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큰데요. 남중국해가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을 막을 만한 국가가 없어요. 이렇다 보니 분쟁 지역을 중국이 다 차지하며 세력을 강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더욱더 해군에 투자하려고 할 텐데요. 역사적으로 바다를 지배한 나라가 세계 패권에 공고히 두었습니다. 왜냐면 무역로를 보호해야 하니까요. 세계 패권에 가진 중국이 세계 무역로를 다 지켜야 하니 해군력 투자도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그만큼 세력이 줄어들어 자신의 근해나 아메리카 바다 정도만 관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주변국에 대한 경제적 잠식도 심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이런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동남아시아 국가는 중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젖줄인 메콩강의 수원지가 중국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눈치도 안 보고 댐을 막 지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세력을 더욱더 넓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대1로도 광범위하게 펼쳐서 나라들을 하나둘 잠식시켜 나갈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문제냐면요. 마치 중소 분쟁처럼 러시아와 중국이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어쩌면 중소 갈등보다도 심할지도 모릅니다. 같이 대항할 미국이라는 구심점이 없어졌기 때문인데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냐. 중앙아시아는 사실상 러시아 앞마당입니다. 근데 중국이 거기를 먹겠다고 비집고 들어간 것은 러시아와 한판 뜨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 간의 갈등이 새로운 시대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러시아와 중국 간의 갈등은 중동에서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중국은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중동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할 겁니다. 중동에 친중 국가들을 많이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은 신냉전에서 졌으니 중동에 개입하지 않으려 하겠지만 여기 아직 친러 국가들이 좀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 간의 갈등이 중동에서 크게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갈등 양상은 동남아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동남아에서는 주로 일본과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냉전의 종식과 함께 일본을 위시로 한 자유진영은 동남아에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으로의 종속이 심해지는 한편 러시아도 일본이 빠진 동남아 지역에 관심을 기울일 겁니다. 수많은 천연자원을 두고 중국과 갈등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 내에서는 극단적인 성향의 정치 집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게 아마 QAnon 세력들이 정계에서 영향력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의 몰락은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큰 충격으로 다가올 테니까요. QAnon이 활기를 치면서 어쩌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할 수도 있고요. 미국이 좀 비정상적인 정책을 펼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다시 중국을 이기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할 것이고요. 짧은 시간 내에 군사력을 증강시켜 다시 새로운 냉전 시대에 돌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미국 패권이 붕괴하고 다시 일어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은 철저한 고립주의 상태로 되돌아가며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만 행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아시아만 그럴까요? 유럽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올 거예요. 유럽에서는 현재 중국을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상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신냉전에서 이겨버렸으면 자신들의 안보에도 위협이 됩니다. 이렇다 보니 자신들도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할 텐데요.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군비를 투자하여 군사력을 강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아시아 태평양 인도양에 영토나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강화할 듯 싶습니다. 다만 이탈리아와 같이 경제가 힘들 때 중국의 손을 빌린 일부 유럽 국가들은 중국이 패권을 잡으면 자신들의 경제를 위해 친중으로 전향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주요국들이 극단화가 되면 반드시 또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강압적인 외교 정책들을 보면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 보니 중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에게 전쟁을 일으키면서 또다시 전쟁이 이어질 것이고요. 복수의 칼을 갈던 반중 국가들도 참가하면서 큰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 나라는 대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있었는데요. 중국 내부적으로 중국의 부흥을 외쳤던 시진핑 중국 주석의 구호가 완전히 달성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없으니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죠. 그렇다보니 중국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대만을 침공할 것이고요. 이에 위기감을 느낀 주변국들이 참전하면서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한 것은 현재 중국이 강압적인 외교 정책을 벌이지 않으면 분명 또 다른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현 상태를 유지하며 중국이 큰 세력으로 커지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가장 이득이죠. 만약에 신냉전 시대 때 중국이 이긴다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